연습생 레벨업시 근원원앤 최다 체력 감소 최상위 번호 왜 붙어있대? 레벨업 특화 템이 뭐가 있지? 애초에 레벨업은 뭐 올려야 되지? 경험치 증가랑 해봐 진짜 이 속이 너무 느렸어 저 스테이지 가기 전에는 이속 올려놨어야 했는데 쌍도끼 이거 감자 바이럴임 엄개인 아야 체력 온대 또 한 대 맞으면 뒤지거네 깨진 입 심장 그래도 심장 떠서 뽐났네 리롤에 너무 돈 아껴서 지는 거 아닐까? 줄 타기가 좀 어려움. 검은 벨트 그 체력 좀 더 줘요 아 그래도 아까 0묘로 깔짝대는 거에 비해서 D1C1에서 좋군 한 대 때리면 외계인들 사라져 영묘로 하루종일 깔짝도 안 죽는다 생훔
왕홀 점개인 체력도 14네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 파리 목숨 파리는 왜 피라도 잘하는데 방어구 점개인 왕홀 랩업하면 체력 깎이는 능력이 있어요. 대신에 공격력으로. 오호우 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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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 최대치 60 흉터 감자게 원래 이렇게 좀 부드러웠나? 뭔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야. 영묘가 가장 맛있는 구웨이브. 아 미친. 이번 라운드 진짜 많이 빤 것 같은데? 얼마나 빨아먹었지? 획득한 능력치 9 22 4 12 17 3 맛이 없네 흉따 개끼 흉따 검은 벨트 배너 반격 은열 안돼 은열 중독이다
흉터 그만 사도 되겠지. 홍 선생님이나 나오면 좋겠네. 맨날 방어력이랑 최대체력 올려야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상점에서 안 나와. 레벨업으로 방어도를 좀 챙겨야겠다. 방어 회피만 챙기면 공격은 영능으로 챙겨질 것 같은데. 최전 생흡 회피. 복세. 돼지. 돼지 영묘? 이 정도 아이템이면 보험 가입도 안 된다. 레벨은 무조건 방어도 먹어야겠다. 방어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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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구, 속도? 속도는 뭐 방어구나 마찬가지야. 록킨 러셔. 다음 라운드 사지. 돼지 때문에. 으이씨. 이번 라운드 살걸. 윽, 쓰레기 자식. 나 이게 무비다. 꺼져봐. 번원 행동. 아, 방어구 깎는 거 나왔네. 아, 기분 나빠. 다시 올랐네, 근데. 아, 기분 좋아. 로아킨 러처.
아우. 형님. 방사능 런처만 더 모으면 깰만하겠다. 방어구 챙기고. 와이 방어구 챙겨. 방어구. 방어구. 로켓 런처. 추가된 엘리트들. 진짜 이상하게 공격하네. 확실히 영매하다가 이렇게 다른 무기로 갈아타면 좋은데, 영매하다 죽는 경우가 죽을 때까지 다른 무기가 안 나와. 이게 보정 붙어가지고 맨날 영매만 나오. 오, 방어구 6. 12 후학을 14라운드 주면 쓰냐고. 수갑. 이거 그냥 돼지 돌리는 게 나을 듯. 돼지 돌리다가 중선제 뜨면 좋은데. 아이 수확되는 거 열받네. 공속? 생훈? 폭발 데미지. 데미지. 방사능 넌처 너무 달아요. 달콤 쌉싸름 해용. 자꾸리
쿠폰 점개인. 야, 소로꾼. 돌판 뜨면 급락. 지금 빌드에서는 빨간 거 뭐 떠도 좋을 듯. 레트로메이션이 제일 좋겠다. 개사기트 늑헬 원소 데미지 10 보내. 생훔 생훔 중천재 회자 퇴시 저금통 봐야겠네. 다음 웨이브까지는 저금통 보고 회피구 뒤로 생훔 12 생훔이 데미지 초당 1 데미지 받음 개 좋은데? 이렇게 좋은 템이 있어? 레트로메이션 조용. 저금통 마지막 턴이라니 아쉽네. 체젠 행운 공속 마지막 라운드인가? 발전기 반격 중천재 뭐야 중천재 한 개 세 개네.
표기를 사람 헷갈리게 해놨네. 제트팩. 아무것도 못 사줘. 버저비죠. 줄넘기 돌진 패턴 억각이란. 저거 어떻게 피한? 이제 보스가 빨템 두개 주네. 그리야 초롭자. 장난? 이제 저거 없다. 뒤에는 무한 모드요. 공작새.